그럼 어제는 혹시 어제도 똑같은 생각하지? 어제 그러니까 발령이 나면서부터 계속 네네. 계속 좀 그랬어요. 그래서 심란하고 힘들고 네. 계속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발령이 받아서 예. 한편으로는 아우 속 시원하다 그랬다가 예. 또 치우고 나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복잡하고 그거 막 그렇죠. 그래서 신경이 계속 오르라고 했다. 발령이 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수납업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청소업무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청사? 뭐. 아니요,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씩이나 뭐 휴게소 주변 청소나 지사 여기 주변이나 뭐 이런 데를 다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들었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본 일이 아니니까 걱정이 앞서요. 저희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나 지금 마음이 좀. 그러면은 앞으로는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없다고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원래 원지복지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저희는 계속 그걸 요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제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건 1차 관문은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것들이 남았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예. 임금도 예.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만큼의 임금이 아닌 예. 정말 그 여기가 빚도보도 못한 예. 현장 보조직이라는 그런 현장 지원직 이런 그 직책을 맡기면서 임금도 엄청 많이 삭감이 된 임금을 주고 있고요. 얼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정규직이었고 지금은 정규직 직접 고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깎일 수가 있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그 새로운 직군이라는 게 현장 보조직이라는 네. 것이고 실제로 일은 네. 정식 명칭은 현장 조무직. 지원직. 현장 네. 지원직이요. 현장 지원직. 원래 저희가 조무원 현장직에 대한 그만큼 수준의 임금을 받았는데 거기보다 그 밑에 단계인 지원직, 현장 지원직이라는 것은 이전에 뭐였다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도로공사에 수납 업무를 하지 않기 예. 때문에 수납 업무에 대한 임금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조무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에 비교해서 저희한테 임금을 책정을 해줬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그것보다도 그건 솔직히 조무원 월급도 솔직히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밑에 단계인 현장 지원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예규를 만들어서 저희를 이쪽에 포함시켜서 그만큼의 월급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며 뭐 복지며 업무며 저희가 지금 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지금 아까 뭐 다 따로따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그때 해고 통보 받으신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그 1,500명 중에 일부 900명은 먼저 들어가서 예.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이제 한 500명 정도는 나머지인데요. 예.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영업소에서 20명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각자 뭐 경상도, 예. 강원도, 전라도, 뭐 저희는 좀 다행히 수도권이지만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명이었는데 3명씩. 원래 어디 계셨어요? 저는 원래 토평에서 있었어요. 토평. 네. 경기도 저기 구리에 있는 토평 톨게이트 네. 구리에 계셨었는데 네. 그때 한 20명 정도가 네. 있었고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경상 전라 막 네네 다 지금 경상도 저기 강원도 여기 수도권 어떻게 보면 저 아버님께서 좀 미안하시겠어요? 다른 그쵸. 더 멀리 간 예 다른 네. 더 멀리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상도 간 사람들은 거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그쪽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분들 숙소는 어떻게 해요? 숙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 거처를 뭐 쓰면서 집을 구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네. 막상 짐을 싸서 네. 짐을 싸야 되는데 뭘 싸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도로공사 측에서는 임시 컨테이너를 준비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지금 317일 만에 첫 출근이신데 복직되셔서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그 박순양 지부장이나 한국노총이 먼저 출근을 했잖아요. 이분들 보면은 뭐 풀베기, 나무 잔가지치기, 뭐 저기 배수로 청소 이렇게 하다가 허리가 부러지거나 나수로 이 정강이를 찍히거나 팔이 부러지는 경우가 숱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지금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투입된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듣기는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몸으로 부딪혀봐야겠지만 정말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러고 있어서 저희도 솔직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니까 원래 이런 일들은 배수로 청소라든지 고속도로 청소 이런 것들은 원래 용역으로다가 있어요. 하청이 나갔었답니다. 네, 나갔는데 저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또 투입한다 그러면 이중 투입 아니냐 이중 이렇게 물었더니 되고요. 또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만 쓰겠다고 하는 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도로공사에서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담이나 고통은 저희가 오로지 다 저희가 받는 거죠. 여기 수원지사에 미리 복직하신 분들 보니까 저쪽 양재동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휴게소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그래요? 별도인데 그런 청소까지 한다는 게 저 아버님 원래 여기 순학원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9년이요. 9년. 그럼 한 2011년부터 토평에서 10년에 제가 입사해서 예, 2019년 예, 6월 30일에 예, 해고 당했죠. 근데 이 그럼 2010년 입사 이래로는 계속 토평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소속이 뭐 도로공사이지만 도로공사 원지가 도로공사이지만 네. 저는 원래 저렇게 되었습니다. 외주업체로 계속 농협업체 외주업체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란 판결이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00여 명이 먼저 들어왔다고 한 건 이분들은 다 한노총 네. 소속이시고 500여 명 한 사분만 더 하시고 맞춰주시면 아 예 다 됐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해요. 지인분들은 도로공사 편의하고 같이 그런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출퇴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걱정하고 또 알다시피 이제 원래 이렇게 저는 이제 관리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납과 요금을 받는 거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관리직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청소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이제 걱정, 그러니까 축하는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지인들도. 똑같아요, 저 마음이나. 지인들도 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면 뭐. 아, 네, 그렇죠. 아, 지금 대기 부리신 거죠? 저는 성남이에요. 아, 성남이세요? 선생님, 앞으로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 다 같이.
저는 지금 투쟁 317일 만에 이 한국도로공사에 원내복직을 하기 위해서 첫 출근하는 그런 복직 톨게이트 순환원 노동자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과거에는 투쟁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공사의 용역회사 그 소속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더를 받고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그 신분상으로는 용역회사에 분리되어 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용역회사에서 6개월이나 1년 이내 한시적인 계약을 갖다가 다시 체결해가면서 근무를 해왔던 그런 노동자들인데요. 대법원에서 작년 8월 달에 이 사람들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맞는 거다 이런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 이게 직접 고용이 돼서 복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복직을 하면 물론 오늘 복직이 된 분들도 그런 유사한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원대 복직을 하면 톨게이트 수납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기 제초 작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쓰레기 청소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나 있는 배수로 청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이분들보다 먼저 복직한 그러한 수납원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아무 장비나 보호장비,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친 어떤 그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뭐 이 정강이가 낯으로 베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출근인데도 이분들이 결코 즐겁거나 이 반갑다는 복직하게 돼서 기쁘다는 그러한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매우 우울해하고 앞으로 먼저 투입된 그런 순합원 그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 침울하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직을 하는 그 노동자들의 현장을 가보면 특히 쌍용자당차나 이런 데는 꽃다발도 썰어주고 이 구호도 외치고 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복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복직은 어떻게 된 일이니 무슨 초상집 같고 매우 우울하고 사실적으로 방금 인터뷰를 진행한 분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겁답니다.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국가의 대법원에서도 이 원대복직을 시켜라, 원직복직을 시켜라, 원직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원직은 톨게이트 수납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작업을 하고 물론 이제는 도로공사에서 직고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형편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원내복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이 수납업 노동자 중에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농성했던 분들에게는 형사고소와 천문학적인 어떤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 수납업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노동권이 보장되는 권이 보장되는 그런 이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지 참 걱정도 되지만 이것은 장기간 취재해온 본직 기자도 상당히 우울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